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웃었는데요. 제가 보험을 사랑하고 이벤트를 어떤 분이 좀 쫓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 사람들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게 됐습니다. 저 방송하는데 죄송해요. 자, 저번 주에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제가 사업비나 보장 내용 그리고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명보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신보험과 종신보험 저해지, 그 종신보험 간편, 그 VIP 정기보험, 치매 간병보험, 그리고 1Q 간편보험이죠. 그 암보험과 치아보험, 연금보험, 일반과 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탑10까지 제가 설명할 건데요.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업비가 좋은 거는 역시나 라이나 생명이죠. 네, 라이나 생명이 보면 22만 2천 원이고요. 여성분은 19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40세 기준으로 주계약 1억 했을 때 20년나 보증형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DGB가 가장 저렴하고, 세 번째는 미래세, DB, ABA, KDB, 처브라이프, 그 다음에 신한생명, 동양생명, 오렌지라이프 순으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구성으로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종신보험 환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도 역시 1등이 라이나 생명이고요. 2등이 동양생명이에요. 그 전에는 여기 보시면 동양생명이 뭐 비싼 데에서 맨 끝에도 두 번째였는데 환급률은 두 번째로 높네요. 첫 번째 역시나 라이나 생명. 네, 10년 했을 때 가장 높고요. 104%고요. 20년 할 때도 가장, 30년 때도 가장 높은데 40년 할 때는 동양생명이 가장 높네요. 근데 40년까지 유지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리고 세 번째가 ABL, 네 번째가 KDB, 네, 다섯 번째가 미래세, DGB, DB, 흥국, 삼성, 신한생명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뭐 밑에 부분은 솔직히 거의 다 알 필요 없고요. 뭐 한두 가지 1등이나 뭐 3등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 1대1 추가납입인데요. 추가납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보험료를 10만원 했으면 10만원 더 추가납입하는 것도 지금 환급률이 가장 높은 데가 일단은 ABL이 가장 높네요. 5년일 때 92%, 10년일 때 103%, 20년일 때 130%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DGB 생명. 일단은 30년일 때가 DGB가 가장 높고요. 동양이 세 번째. 그런데 여기 보실 라이나 생명은 없네요. 라이나 생명은 추가납입이 안 되나 봐요. 여기 순위에 아직 들지 못했습니다. 자, 종신보험 일반형이에요.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의 다 75세까지 돼요. 그래서 KDB와 동양생명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DB와 라이나는 60세,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납입 기간을 보시면 거의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납 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해요. 납입 면제도 거의 다 50% 이상이지만 일단 납입 면제 특약 2종 선택 시에만 KDB가 가능하고요. DB나 라이나, 동양은 거의 다 비슷하다. 최저 가입 한도도 거의 다 1,000만원씩이고 추가 납입도 이렇게 해도 된다. 뭐 중도 인출도 이렇게 되는데 라이나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2년 지나면 거의 다 이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자, 이제 종신보험 KDBL, DB, 그 다음에 라이나, 동양생명에 대해서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저 보증이 2.6%, 이제 DB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10년 초과가 다르고요. 라이나 생명도 2.25% 되어 있고요. 보험료는 28만원, 아무래도 22만원. 라이나 생명이 DB나 동양이나 KDB보다 거의 6, 7만원 가량 저렴하고요. DB랑은 거의 4만원 정도, 3만 몇천원 정도 저렴합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5,300만원, 가장 저렴하네요. 사망보험금 1억 있을 때, 그래서 라이나 생명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 환급률 봐도 10년이나 20년, 30년까지는 라이나 생명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해지 보험이에요. 무해지 보험이 10월달에 없어지면서 저해지 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해지 보험 같은 경우는 DB생명이 가장 이제 빨간 글씨로 65세까지 가장 이제 범위가 가장 이제 가입 연령이 이제 가장 최대로 가입이 되시고요. 나머지는 60세, 65세까지 가입이 되신다. 자, 납입 기간도 거의 다 비슷한데 납입 면제도 거의 다 50%. 그리고 추가 납입 수수료, 추가 납입은 DB와 미래세는 되는데 KB와 그다음에 메트라이프는 안 된다. 자, 종신보험 저해지는 DB와 2.5%고요. 네, 총 보험료는 224,000원.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데가 1,000원 정도 저렴하네요. 미래셋이. 그 KB와 메트라이프는 좀 더 비싸다. 근데 보면은 거의 10만원 차이네요. 많이 비싸다. 그래서 솔직히 KB와 메트라이프는 그닥 사업비가 좀 비싸서
일단은 미래셋이라 D100명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황금률은 20년, 30년, 40년, 50년이 월등히 미래셋이 높은 게 지금 도표로서 나와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 간편보험이에요. 일단 라이나, 삼성, DB, 신한생명 중에 일단 최대 가입금액 가입 나이는 75세까지 삼성과 라이나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기간도 거의 뭐 10년, 15년, 20년, 뭐 3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보험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납입 면제는 거의 다 50% 이상 장애 시에 이제 납입 면제가 된다. 가입 이제 한도는 5억, 20억, 삼성이 가장 많이 돼요. 근데 20억까지 하면 보험료가 꽤 비쌀 텐데 2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근데 추가 납입도 일단 100% 다 되시지만 라이나는 안 된다. 중도 인출도 유니버셜 기능이죠. 삼성이랑 DB랑 신한은 되지만 라이나는 되지 않는다. 자, 종신보험 간편보험이에요. 325보험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라이나 생명이 타사 DB에서 월등히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DB 생명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 좀 높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라이나 생명에 비해서 한 15만원 정도 좀 비싸다. 그리고 황금률 역시 10년, 20년 보면 월등하게 라이나 생명이 높고요. 30년, 40년 되면 DB 생명이 가장 높다. 자, 정기보험 VIP 보험이에요. 아무래도 CEO 정기보험인데요. 회사 운영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상속이나 증여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CEO 정기보험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거의 다 체증이랑 똑같고 가입 연령도 거의 다 비슷해요. 가입 금액도 거의 다 비슷한데 납입 기간은 10년, 20년, 25년 이렇게 있고요. 보험 기간도 90세 거의 다 비슷하고요. 납입 면제도 거의 50% 있고 최저 보증 이율은 메트라이프가 가장 높다. 자, 보험료 할증은 뭐 5%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신한생명도 있고 삼성, 오렌지라이프, 메트라이프 보험료가 아무래도 신한생명이 가장 저렴하네요. 이제 보면은 거의 다 109만원대예요. 근데 나머지 생명들은 150만원, 116만원, 삼성이랑 신한생명은 거의 다 50만원, 47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리고 보면 사망보험금도 아무래도 50년쯤 되면 삼성생명이 좀 더 유리하지만 나머지 10년, 20년, 30년, 40년은 사망보험이 가장 높다. 오렌지라이프가 총 환급률도 보시면은 아무 10년, 20년은 삼성이 높고요. 30년, 40년 장기적으로 가면 메트라이프가 높다. 자, 치매 간병보험이에요. 무해지 환급형인데요. 아무래도 가입 연령은 75세까지 DB생명이 지금 가장 높고요. 뭐 라이나 생명도 거의 다 비슷하고 나머지는 70세까지 된다. 자, 밑에 쭉 보면은 일단은 뭐 중증도적 중증도는 일단은 ABL이 좀 가장 높고요. 네, 경도까지 보장이 되니까 네, 빨간색 글씨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중증 치매 간병 세 가지 장도 36회 보증이 된다. DB생명은 아무래도 라이나는 24회에 그다음에 ABL도 36회 그다음에 월 120 NH 농협은요 24회까지 보증이 된다. 자, 보험료는 15년나 20년일 때 가장 저렴하고요. NH와 DB가 가장 저렴하고 라이나와 ABL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 자, 1초 1Q 초간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년, 15년 이렇게 되지만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90세까지 하나가 가능하고요. 그 납입 기간도 거의 다 정기납까지 되시고 최저 가입 한도는 100만원, 나머지 신한과 NH는 일단 500만원까지 되시고 납입 면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암 진나시 납입 면제가 괜찮지만 하나생명은 3대 진나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그 부분에는 좀 더 장점이 있다. 그 주계약 보험료는 아무래도 DB생명이 1Q 초간편 암보험이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보시면은 하나보다 신한 NH 농협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저렴하다. 네, 1Q 초간편은요 일단 소외감이 유사함이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소외감이 손해보험에서 유사함이랑 똑같아요. 갑기, 경채, 네, 대장전망량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 데가 있고요. 일반함은 6,000까지 신한생명이 보장이 되시고 소외감은 일단 DB생명, 네, 유망한 전립사함은 5,000만원 NH농협이요. 그 위, 뼈, 간, 폐는 아무래도 하나생명이 한큐 보험이 유병자 보험 중에 좀 대세다. 자, 다음은 암보험이에요. 암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은 갱신형으로 많이들 판매하는데 물론 비갱신형도 있지만 내 가입 연령은 80세까지 하나생명이 스페셜 암보험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가입 연령 한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보장 금액도 높고 보험료도 저렴하다. 자, 최저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천천천. 납입 면제는 메트라이프가 좀 좋네요. 360 암보험. 그래서 50% 장애, 유방암, 남녀생식기암, 대장전망내암,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된다. 주계약 최대 금액은 1억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메트라이프도 1억, 신한과 미래셋은 5,0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미래셋 예방하자 암보험은 그 좀 더 예, 보험료가 월등히 저렴하고요.
자, 안보무비 하나 스페셜 안보무비 암사막 특이하게 2,000만원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암도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한데, 매트라이프도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소외감이 2,000만원까지 되시고, 아, 여기 보시면 암사막 특이하게 일반암이 2,000이 아니고 2억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소외감이 2,000까지 되시고, 나머지는 뭐 3,000도 되지만 2,000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방암 전립사암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대장전망내암은 신암과 매트라이프가 아무래도 진심품 안보험 대세죠. 보험료 좀 비싸긴 하지만 5,000만원까지 되시고,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은 5,000만원까지 되시고, 신안도 5,000만원, 재진다암은 3,000만원, 이제 소외감은 1,500만원까지, 급성신경색은 8,000만원, 재진다 3,000만원까지 된다. 뇌출혈은 이제 이렇게 되시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자, 치아보험이에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손해보험은 거의 다 100만원, 임플란트, 보철치료는요, 그리고 보조치료는 20만원 보장이 축소가 되는데, 라이나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0인대가 많아요. 가입 연령은 75세까지 거의 다 되시고요. 하나생명의 스마일 치아보험이 저번에 출시가 됐죠. 보험료는 좀 비싸요. 나머지는 다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이제 임플란트는 라이나만 150, 그 다음에 브릿지는 다 200만원까지 DB가 되지만, 나머지는 75만원까지 된다. 틀리도 200만원까지 되지만 라이나가 150. 근데 라이나가 보험 청구했으면 정말 깔끔히 지급되니까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크라운은 저렴하면서 불구하고 50만원, 타사는 다 40만원, 충전치료는 거의 다 비슷하다. 영구치 발치는 뭐 12개까지 삼성이 되는데, 12개까지 발치하면은 치아 7개 결손하면은 후유장애 10% 나온 거 아시죠? 5개는 5%. 예. 자, 치적으로 이제 50만원까지 되시고, 하나도 50만원까지 된다. 주기약은 일단은 1,000만원까지 되시고, 나머지 주기약이 높다. 그 최대 가입금액은 거의 최대 가입보험료는 71,000원이고요. DB가 좀 더 저렴하네요. 61,000원. 네. 자, 연금보험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연금은 아무래도 많은 회사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일단 교양생명에서 지금 30년 보면은 환급률이 가장 높고요. 하나생명, 뭐 삼성생명의 공시율이 높지만, 이 공시율 높은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환급률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25년까지는 가장 높고, 30년 보면 교양생명이 높다. 그리고 KDB는 일단은 최저보증이 타사 대비 좋다. 근데 환급률이 떨어지죠. 최저보증이 높아도 사업비가 많이 떠가면 결국은 뭐 똑같은 거예요. 조산모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뭐 도양생명 누구나 행금연금이 많이 팔리긴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중도유치도 연 10회까지 된다. 뭐 나머지 솔직히 비슷해요. 연금보험은 크게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자, 연금보험 일반은 일단 최저보증은 KDB가 1.25,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 1.0, 뭐 타사도 1.0 거의 다 비슷하죠.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85세까지 좀 더 높고요. 도양생명이. 그리고 환급률 예시는 20년대 104%. 104%면은 가장 높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9%도 있고요. 그리고 공시율은요. 근데 공시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을 봐야죠. 공시율이 아무래도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최저보증이율이 높다. 10년일 때는 삼성이, 20년일 때는 KDB. 그다음에 확정지급형은 KDB가 좀 더 유리하고요. 공시율로 봤을 때는 도양생명인데 공시율은 의미가 없다. 총연금 수령액은 아무래도 1억 4천, 그 다음에 2억 6천. 그래서 20년 이상 공시율은 아무래도 도양생명 누구나 행복연금을 추천해드리고요. KDB도 뭐 10년 때 최저보증은 KDB와 도양생명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이에요. 변액 같은 경우는 미래세,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 가장 많이 나가고요. 그 최저 가입금액은 뭐 적립은 10, 그리고 거치형은 500까지 가능하다. 거의 미래셋이랑 DGB랑 거의 다 비슷하고요. 최저보증이율도 거의 0.8, 그 다음에 ABL도 1.75 이렇게 보장이 되죠. 중도인출은 이제 횟수 무제한 1에 거의 50%까지 된다. 자, 변액연금은 그랑네이즈도 아주 많이 팔려요. 브랜드가 좀 딸리긴 하지만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최소 보증 연금 수령액이 일단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 평생 보증 연금액도 1589까지 된다. 네, 근데 ABL도 나쁘지 않고, 최대 주식 비중이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매트라이프가 100%까지 되고요. 이제 미래세 같은 경우는 종류가 51종으로 역시 미래세 전문 펀드 회사처럼 미래세 생명도 펀드가 종류가 다양하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손해보험 저번에 해가지고 지금 1,000명 이상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생명보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보내드리면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장성 쪽은 손해보험 쪽이 좀 더 치중되어 있고,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이나 CEO 정기보험, 아니면 연금보험 쪽만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생명보험도 많은 설계사분들이 봐서 참고 자료를 많이 보시고요. 일반 이제 고객님들, 아니면 가입자분들,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아무래도 생명보험 볼 때 이렇게 꼼꼼히 사업비나 최저보증이율, 공시율, 어느 회사가 좀 더 잘 나가고 좀 대중화되어 있는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